유타가족의 이번 여행지는 바로 여수단 따다 여수입니다. 다리, 케이블카. 자 이제 수영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뭐라고? 잠깐만 오빠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얘기해봐. 수영 먹기 전에 저기다 전자책에다 놓고 안 가졌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살아가야지 뭐 어떻게. 아니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무려 5시간을 걸려 도착한 여수인데요. 유유와 치치가 좋아하는 수영을 마음껏 하기 위해 오게 된 여행인데 아빠 타이거의 실수로 수영복과 수영용품을 전부 다 집에 놓고 와버렸습니다. 근데 수영복을 진짜 안 가져온 거야? 어떻게... 아빠가... 아빠 그러면 수영복 여기 어디 팔지? 수영복도 없고 체구도 안 가져왔구나. 저쪽 차에다 다 두고 왔어. 일단 올라와. 일단 와봐봐. 아빠가 수영복을 엄마 차에다 옮겨놓고 안 가져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아빠 꼼꼼한 사람 아니었어? 아니요 어쩐지 제 트렁크가 너무 널널했어. 너무 널널한 거야. 근데 수영복을 사는 데가 있나 여기? 이 근처에는 없어. 대형마트가 있어. 대형마트를 가야겠네. 5시간을 걸려 겨우 도착했는데 수영복을 사러 다시 차에 타게 된 가족들입니다. 일단 허기진 배부터 달래주려고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는 길에 노래 부르기 미션에서 실패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타이거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왜? 하지마. 왜 그래? 얘가 수영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좀 충격 바다 있는 상태. 거의 첫끼 맛있게 드세요. 안해. 배도 고프고 수영복도 없고 피곤하고 여행 첫날부터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이제 수영복을 사러 진짜 출발해 봅니다. 유타 가족은 과연 수영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맞네. 오빠 타이거. 타이거 벌칙. 이거 입고 수영. 타이거 벌칙이야. 그럼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거네 그냥 이거밖에 없네. 얘들아 이거 입고 하면 안 되냐? 이거는 두 개를 사야 되는데 이건 하나만 사면 돼. 아 탈라나? 난 이거 입을 거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좋아? 네가 좋아 알았어 이거 입어.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유유 이거 해봐. 이렇게 대봐. 이게 이거밖에 없어 지금. 야 근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큰데? 너 입을 수 있는 게 지금 요거밖에 없어 진짜로. 지금 여기 옷이 없다. 애기 건 아예 없네. 응? 원래 9살 건데 입어야지. 입어보자 가자. 우리 찌찌 이뻐요. 아이들 물안경을 나랑 튜브 하나 사야겠네. 끊이. 예. 튜브가 필요 없는 유유는 비치볼을 사기로 합니다. 뭐 했죠? 루피 헬로키티 농작업. 그래 이걸로 할까? 갑시다. 이제 먹을 거 사러 갈까? 과자 뭐 살 거야? 쇼핑을 마친 유타 가족. 과연 이제 진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9살 놀이공갈 수영복. 이게 아까 9살 옷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엄청 잘 어울려. 엄청 잘 맞네. 딱 맞네. 수영복. 이것도 아까 11살 거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11살 거야 이게? 아무도 없어. 우리 세상이다. 그래? 일로 가볼까? 수영 실력 좀 한번 봅시다. 약간 가라앉는 것 같은데. 아 저기요. 1년 동안 수영을 배워서 할까요? 자유형은 꽤 능숙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짧아. 아빠는 여기서 지금 아파트 더 큰데.
제가 문구점에서 물총 사탕을 사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되는지 한번 지금 바로 사용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안에 원래 껌? 약간 캔디가 들어있는데 자, 저기 치치한테 맞춰볼게요. 얼굴까지 나갑니다, 이게. 어, 이거 완전 괜찮은데? 이거 사탕도 먹고 물총도 완전 가성비 있네. 사탕 입에 너무 좋아. 알았어, 아예 막. 아! 많이 좋네. 그냥 사탕이네. 다섯 시간을 넘게 운전한 타이거는 지쳐있습니다. 다이빙?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하고 싶었던 물놀이를 하게 되어 행복한 유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